저희가 또 32강전 두 선수의 경기 관전 포인트 중 하나가 전체적인 평균은 마민캄 선수가 높지만 요즘 호프만 선수가 상승세다 이런 얘기를 드렸었거든요. 네, 그런 상승세를 1세트에서 확실히 잘 보여줬죠. 호프만 선수가 뭐큰 실수 없이 또잘 공격력이 나와졌던 1세트였습니다. 마민캄 역시 호프만 선수의 1세트처럼 일단 초구 공략은 성공해냈습니다. 이목적고 하얀 공이 조금은 얇게 맞으면서 자, 당구 배치는 완벽한 포지션은 아니죠. 하얀 공은 조금 자세가 불편하고 공격하기가 좀 쉽지 않기 때문에 자, 원뱅크로 아, 마지막에 살짝 넘어가고 말았네요. 지금 두꺼운 두께로 시도를 했기 때문에 이제 회전량이 최대치로 진행이 되는 모습이었죠. 마지막 장쿠션에서 회전이 최대한 이용이 되면서 노랑 하얀 공 살짝 옆으로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자, 키스가 네. 내 공을 너무 느리게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키스 타이밍이 또 만들어졌던 호프만 선수. 디스를 피하지 못하고 첫 번째 이닝 물러서는 호프만 선수. 현재 점수는 1대 0입니다. 파란 공 일목적구는 자연스럽게 코너 돌려내면서 다행히 마미캄 선수의 지금 실수 이후에 글렌 호프만 선수도 같은 실수를 해줬기 때문에 자, 마미캄 선수가 조금 살아날 수 있는 자, 좋은 찬스인데 네, 득점 올립니다. 자, 스핀볼로 완벽하게 뒤돌리기 성공을 또 시켰습니다. 옆돌리기. 추가 득점 만들어냅니다. 네. 이목적구 하얀 공의 두께가 또 아주 잘 맞아주면서 방공 배치 아주 수월해졌어요. 그랬기 때문에 큰 고민 없이 바로 샷을 했던 마민캄 선수였고요. 네. 얇은 두께에서 가장 편안하게 뒤돌리기 성공을 또 시켜줬는데, 자, 지금 배치는 조금은 과한 속도를 또 사용을 해야 되겠네요. 지금 뒤돌리기로 공략을 하죠? 네. 올라오는 길에서 득점이 나옵니다. 마치 1세트 그 3이닝을 보는 것 같은, 뭔가 데자뷰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마미캄 선수가 확실히 기회를 잡았을 때 다득점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탁월한 선수 중에 한 명인데, 자, 이번에도 또 계속해서 득점 행진이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진행이 되고 있죠. 1세트와 마찬가지로 2세트도 세 번째 이닝에서 장타가 나오네요. 얇은 두께에서 자연스럽게 5 쿠션으로 자, 성공을 시켰습니다. 사실 1세트도 세 번째 이닝에서 이렇게 좋은 흐름을 이어가다가 그 이후에 흐름이 끊기면서 호프만 선수에게 세트를 내줬다 보니까 마민캄 선수도 계속 좀 집중력을 잃지 않고 집중력을 끌어올리는 모습입니다. 네.
실수가 나오지 말아야 되겠죠. 아, 파란 공 잘 피했고 지금 상당히 키스 빼내는 장면이 아 좋았어요. 네. 6점째 만들어내는 마민캄 선수. 하얀 공 옆으로 날카롭게 지금 파란 공을 옆쪽으로 보내면서 뒤돌리기 공략을 해줬는데 아, 또 좋은 득점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두께 공략을 좀 섬세하게 해야 되겠네요. 내 공이 먼저 3쿠션에 도착을 했죠. 네. 네. 1점. 2세트 첫 번째 득점. 확실히 마민캄 선수가 충분히 잡을 수 있는 상황을 놓치고 그 이후에 또 호프만 선수에게 기회를 주다 보니까 이런 기회를 호프만 선수 절대 놓치지 않거든요. 그렇죠. 지금 어려운 배치가 호프만 선수에게 가는 형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호프만 선수는 뭐 첫 번째 득점을 또 쉽게 하고 쫓아갈 수 있는 점수를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찬스가 또 생긴 거죠. 와, 네. 엄청난 밀어치기로 또 바운드 공략. 아, 좋았습니다. 지금 완벽하게 장쿠션을 타고 왔어요. 네, 원, 투, 쓰리, 다시 포, 파이브. 네. 기가 막힌 득점이 나왔죠. 정말 많은 쿠션을 맞췄던 호프만 선수. 완벽하게 지금 뭐 되돌아오는 형태를 읽어내고 시도를 했던 모습이 너무나 좋네요. 자신감 있습니다. 예민한 두께 시도를 했는데 아 좋아요. 3점. 3연속 득점.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는 지금 호프만 선수인데 상당히 오늘 공격력이 지금 아주 매끄럽게 잘 이어지고 있습니다. 옆돌리기 확실하게 뒤쪽으로 시도를 했죠. 힘 있네요. 그대로 네. 네. 득점 올리면서 일단 더블 스코어까지는 따라왔습니다. 호프만 지금 원했던 진로대로 그대로 득점이 또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자 호프만 선수 뭐 집중력을 잃을 지금 시간이 없어요. 네. 계속해서 연결을 잘 시켜주고 있습니다. 빗겨치기 네, 살짝 두꺼운 두께에서 키스 빼내고 이번에도 완벽한 득점. 네. 자 지금 득점이 되는 장면을 보시면 거의 이목적구 정타로 득점이 되고 있죠. 가까스로 맞는 게 아니라 상당히 지금 정확도가 아주 높아요. 지금 호프만 선수 조금씩 더 득점을 쌓아줄 수 있는 여건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옆돌리기죠? 네. 자, 내 공이 먼저 도착을 하는데 오, 지금도 각도가 완벽하네요. 완벽하네요. 네. 확실히 당구라는 스포츠가 이렇게 상대한테 크게 얻어맞았을 때 반격을 하고 쫓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마민캄 선수가 6점을 만들어냈더니 호프만도 똑같이 만들어냈거든요. 네. 마민캄 선수가 1세트에서의 사실 그 여러 번의 실수 이후에 호프만 선수가 꾸준히 득점을 해줬는데 지금 같은 상황이 또 만들어지고 있죠. 그렇죠. 자, 가볍게 분리시켜주고 짧은 각으로. 아무도 코스 완벽했고요. 이제 한 점 차까지 따라 붙습니다. 장점의 스피드를 그대로 전달을 시켜주는 호프만 선수의 또 상당히 좋은 뒤돌리기 공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뒤돌리기 공략을 했죠.
확실하게 3쿠션으로 득점이 됐습니다. 1세트 때는 하이런이 나오고 그 다음에 공타가 이어졌는데 다행히 2세트는 이제 그런 장면은 없었어요. 네. 득점 잘 만들어냈고요. 진행을 시킵니다. 자, 잘 걸렸어요. 성공합니다. 네. 여기서 또 묵직한 한 방을 성공시키는 호프만 선수인데요. 정확하게 원하는 노란 공의 두께가 이렇게 맞아주면은 원뱅크 걸어치기. 호프만 선수도 대단합니다. 네, 항상 마민캄 선수의 실수 이후에 또 좋은 장면들이 나오다 보니까. 네, 마민캄 선수가 긴장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자, 뭐 뒤쪽으로 충분히 득점이 연결이 됐네요. 다시 한 점 차까지 추격하는 호프만. 호프만 선수가 지금 단공 배치가 편하게 옆돌리기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완벽하게 지금 숨을 고르고 있는 모습이죠. 포지션까지 노리는 옆돌리기 시도를 했습니다. 왼쪽 옆돌리기로 무난하게 득점 올리면서 2세트 동률을 만들어냅니다. 일목적구는 코너 쪽으로 잘 배치를 시켰는데 자 이제 파란 공이 조금 득점이 되면서 아래쪽으로 내려갔죠. 옆돌리기보다는 지금 뱅크샷으로 각도를 재는 호프만 선수. 지금 옆돌리기는 파란 공을 상당히 두꺼운 두께에서 끌어줘야 돼요. 네,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있는 호프만 선수의 모습. 아, 지금 마민캄 선수 목이 탈 수밖에 없는 상황이 2세트에서도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샷 호프만 선수 고민이 조금 길어지고 있는데요. 네, 시간을 완벽하게 지금 사용을 다 해주고 자, 3뱅크 뱅크샷으로 결정했어요. 자, 두께에 맞았는데 힘이 남아 있을까요? 맞지 않았습니다. 이런 뭐 절묘한 상황이 만들어지네요. 지금 하얀 공이 파란 공 맞으면서 안쪽으로 파고 들어갔는데 그대로 테이블을 타고 갑니다. 지금 이제 회전량만 남아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노란 공 쪽으로 가지 못하고. 득점 만들어냅니다. 다시 동점. 12대 12. 자신감 있는 스트로크로 해결을 해줬습니다. 섬세함보다는 확실한 득점으로 연결을 시켜주고 있는 마민캄 선수. 이번엔 호프만 선수가 좀 목을 축여봤고요. 자, 키스밴에는 두께 아주 좋게 만들어내고 여기서 대회전으로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다시 역전을 완성시킨 마민캄. 지금도 상당히 좋은 득점을 해줬는데 다음 공 배치가 좀 어려움이 생겨버렸어요. 까다로운 배치를 마민캄 선수가 해결할 수 있을지. 자, 키스는 우선 다 제거하고 이 득점 성공하면서 세트 포인트를 만듭니다. 지난 네. 1세트에서는 호프만 선수가 7번째 이닝에서 세트를 가져왔거든요. 이번엔 반대 상황. 지금같이 최대각으로 내공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마민캄 선수가 정확하게 만들어냈습니다.
마지막 한 점 좀 긴장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 배치 또 득점이 되지 않을 시에 또 호프만 선수에게 너무 괜찮은 기회가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공격은 여기서 네. 세트를 끝내는 마민캄 선수입니다. 아, 빗겨치기를 자, 반대 방향으로 계속 지켜보다가 마지막에 좀 시간에 쫓기면서 공략을 했어요. 아, 지금 거의 뭐 2초 나는 남은 상황에서 샷이 나갔는데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게 또 기가 막힌 득점으로 연결되면서 32강전 두 선수 세트 스코어 균형을 맞춥니다. 1대1. 저희는 잠시 뒤에 3세트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